뭐 궁합 하면 이렇게 야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 그렇죠. 찰떡궁합. 이게 찰떡궁합이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한번 찍어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보를 주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합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시죠? 궁합이요? 네. 뭐 소궁합, 겉궁합, 네. 좋은 궁합, 나쁜 궁합. 네. 뭐 개인사를 사시면서 궁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궁합을 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합은 한 사람이 내 개인의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접목을 하는 걸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면 식구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궁합을 보실 적에 결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손, 결혼해서 자손을 한다든가, 그럼 식구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궁합이 너무 인고처럼 살긴 살았어, 그 전에 둘이는. 그랬는데 집안에 자손이 늘거나 업동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좀 시끄럽고 부부 사이도 삐걱거린다. 이거는 접목이 잘 못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주팔자가 거기에서 안 맞았다라는 거지. 업동이가 들어왔다든가 어떤 식구가 늘어나면서. 근데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삐걱거리고 싸우고, 심지어는 지금 이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궁합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궁합이라고 하면, 네, 속궁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속궁합. 부부지간에, 부부지간에 이제 사랑도 잘해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속궁합이 좋아야 부부가 싸워도 칼로 몰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거긴 인성도 갖춰져야 돼요. 인성이요? 네네. 왜냐면 부부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거 해서 잠자리도 좋아야 하는 궁합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이면적으로 다른 개체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인성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궁합이 아무리 좋은 뭐 할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대는데 안 만나서. 그럼 녹수부인당 선생님이 보시는 궁합이란? 네. 인성. 인성도 돼야 되고,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지적인 거나 인성이나 모든 살아가면서 필요한다고 하지만 부부지간의 궁합에도, 속궁합에도, 겉궁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서로 믿어주는 관계라든가, 이제 풀어서 보자면, 이제 사람이 이게 믿어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참아주는 거라든가, 가장 기본 궁합은 믿음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관계에서 싸움이 돼서 좋은 궁합도 필요 없다, 이거는. 생년월시에서 아무리 잘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무덩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건 참고하셔야 돼. 결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적에 같은 생월끼리는 결혼을 하시는 게 아니다. 아, 같은 생월끼리. 같은 생월끼리는 그게 이제 보면 머리 부분으로 해당을 하는데, 그 머리 부분에서부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를 극해하고 해하고 이런 자형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자형이라고 하는 건 서로 때린다는 뜻이 있어서 같은 생월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달상으로 놓고 보면요, 네, 1월, 2월, 12월생들은 3월, 4월, 5월생들이 만나면 더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6, 7, 8월생들은 9월, 10월, 11월생들이 너무 좋아요. 조합을 놓고 볼 적에. 그러면 최고의 궁합인가요? 그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이제 뭐 이 달로 놓고 봤을 적에 이제 추려 간추려서 보면 생년월시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제일 머리를 제가 집었어요. 아, 머리 부분이 중요한 거라.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면 참 좋으시다. 아, 그래요? 그리고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원진 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원진 기문. 네. 그게 뭔가요? 좀 어렵겠죠? 네. 원진 기문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극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용띠하고 돼지띠. 왼수 왼수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귀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이 정수리 부분에 아까 제가 월을 집었었잖아요. 네.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네. 귀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네. 귀신들이 막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왼수관계에서 만나게 되면 최악의 궁합이 되는데 그러면 싸움, 불면증, 네. 다툼, 의심증, 의부증 그리고 포악해져요. 아, 포악해져. 그리고 지난 과거를 막 곱씹어요. 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악의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인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최악보다는 최상의 궁합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래서 인성이 잘 돼야 부부관계도 사랑을 해도 좋고 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행복했었어. 그러면서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 이어진다.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년월시 사주팔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는 접목이 잘 돼야 돼요. 접목이라는 건 어떤? 왜냐면 이 궁합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주체를 놓고 하나의 다른 사람이 만나가는 걸 그 접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하고 개나리하고 접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돼. 죽어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끼리끼리 접목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성격이나 인성이나 코드가 맞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그래야 은원식 근본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좋은 궁합이라고 하고 뭐 궁합하면 이렇게 야한 생각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찰떡궁합. 그게 찰떡궁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 맞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소양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그게 찰떡궁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결혼 전에 네.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사주 청단을 가지고 네.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럴 땐 전부 다 결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홀레나를 잡고 네. 기일을 잡아서 홀레들을 치르고 결혼식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셔서들 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모든 걸 다 봤는데 왜 이렇게 살면서 신랑과 안 좋은가요? 하다못해 애인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타로 좀 돌보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봤는데 저희는 왜 그런 거야 하는 분들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전자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합이 너무 좋다 그러는데 싸워요. 심지어 이혼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네. 요즘 남녀간에 네. 궁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궁합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접목이 잘못돼 있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이심이체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과 신뢰와 인성이 쌓여져서 서로를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지간의 속궁합 너무 중요해요. 네. 잠자리 부분이 너무 중요해. 아무래도 서로 이게 그런 게 쌓여 있어야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불신이 있는데 관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재미나겠어? 절대 안 맞거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불신이 옆으로 와도 발로 차버리겠네. 발로 차기만 해요? 좋아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성생활은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부부지간에 가장 진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 생각 무념무상으로 해서 신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적에는 뒤지게 싸워. 너 어젯밤에 어디 가서 술 먹고 왔어? 어떤 년하고 잤어? 너 어떤 년하고 뭔 일이 있었지?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얘기야.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최상의 궁합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에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궁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우 이렇게 해서 너무 깨가 쏟아졌어요. 우리 집은 맨날 깨 쏟아져요. 이랬었는데 네. 요즘은 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 그런데 언제부터요? 내가 애를 낳고부터 부부지간이 소홀해졌어요. 각방 써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목이 잘못될 수도 있다. 흔하게 말하 점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자식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애를 낳고 큰 애를 낳고 부부지간에 소원해졌어요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게 바로 접목이에요. 아, 나와 부부와 만나서 거기에 또 타인의 애기가 생겼어.
이로 인해서 소원해졌던 것들 이러면서 뭐가 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부지간에 궁합이 좋았던 궁합이 깨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이제 데려오잖아요. 옛날에는 업동이도 많았어요. 그렇죠. 업동이가 왔는데 집안이 시끌시끌시끌한 거야. 좋았던 집안에. 네. 그게 바로 이렇게 접목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열두 띠가 있잖아요. 띠를 놓고 보면 그렇죠. 서로를 극하는 게 있어요. 내 생년 월시에서 요런 자가 두 개만 있어도 좀 부부지간의 궁합이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자라고 하는 건 쥐예요. 네. 그 다음에 유, 다규자에서 유. 네. 닭띠와 쥐띠야는 상극이라고 봐야 돼요. 아, 닭띠와 쥐띠는? 네. 그러면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자 쥐띠, 닭띠들은? 자유상파라고 해서 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띠하고 뱀띠. 아, 왼수? 왼수지간인데 네. 그게 상파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이거는 이혼도 못해요. 이거는 이혼도 못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거야. 아. 그게 생년월시에서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기문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미치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문이라고 하는 거는 쏙 좋지가 않아요. 아. 응?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기문이 있으면 이렇게 넉점을 보고 역점을 보게 되지만 네네. 일반 사람들이 궁합을 볼 때는 그게 살아가면서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랑이띠라든가 닭띠라든가 이렇게 만나면 좋지 않고 기문을 보면 이게 쭉 나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놓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년월시에 끼어 있으면 좀 집안이 산란하다. 시끄럽다. 부부지간에 다툼이 많으면 궁합이 좋아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겉궁합이나 속궁합은 나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겉궁합 좋은 집이 속궁합도 좋습니다. 아, 근데 옛날에 네.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몇 살 차이는 달도 안 보고 보지도 않고 간다? 네. 네. 그거는 이제 4살 차이요. 4살 차이. 네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생년월시 사주 팔자를 놓고 보면 안 낀 게 없어. 우리 나라님도 꼈어요. 다 껴 있어. 그게 100% 완벽한 사주 팔자는 없어요. 생년월시가.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속궁합 겉궁합 이렇게 봤을 때 겉궁합과 속궁합은 별 차이가 없는데 겉에서 평온하면 안도 평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평온한 상태에서 사랑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찰떡궁합에 우리는 맨날 깨를 서말씩 받아요. 우리 부부 사이 너무 좋아요. 이 얘기는 행복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 그건 속궁합과 겉궁합이 다 좋아야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인성과 믿음과 서로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들일 때 처음에 결혼할 때 궁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게 좋고요. 딱 하나 제가 딱 정확히 정의를 내자. 같은 생활길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